경기를 밀쳐내서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일산대가리 시작합니다. 우렁찬 함성 속에 오늘 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프로토스 김태경 선수입니다. 김성현 선수의 상대로 경기 펼치는 택신 김태경 선수지요. 세계 여러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는 김태경 선수인데요. 오늘 어떤 모드를 발휘할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2에마스터는 테란 김성현 선수입니다. 이변의 주인공이 되겠다. 최고의 테란이 되겠다. 4강에 올라가는 선수가 되겠다. 네.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김성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경기력이라면은 충분히 김태경을 물리치고 4강에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이런 그 실력을 가지고 있고, 워낙 이제 빈틈없이 아까 김태경 선수도 뭐 김성현 선수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빈틈이 전혀 없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교 대상이 이용호 선수였다는 것 자체로도 상대를 아주 크게 보는 거죠. 그렇죠. 오, 네. 하이맘. 네. 자, 아까 전에 오신 그 두 분이에요. 네. 예. 커플로 오신 분이죠. 유일하게 오신 커플 분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아까 네. 전에. 예. 바로 빗자리에도 계신 것 같은데요. 아, 오셨네, 한 분도. 그 전까지는. 네. 예. 유일하게 오신 커플 분이었는데요. 네. 커플 분도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친구분들과 함께, 예, 오셔도 뭐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예. 예, 31일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조금 예. 있으면 이제 여기가 삼성동이잖아요. 예, 삼성동이죠. 예, 삼성동 사거리 쪽에서 또 카운트다운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코엑스 쪽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이제 다 관람하시고 그쪽에서 카운트다운 행사까지 네. 예, 즐기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임성춘 해설과 같이 가려고요. 아, 그렇죠. 카운트다운 예, 같이 맞으려고. 정말 좋아하는 남자랑 봐야죠. 그러니까요. 네. 네. 죄송하지만 저는 뭐 다른 약속이 있고요. 아, 진짜요? 네. 약속이 있다고요? 네. 여잔가요 이번에도? 아, 이번에도 여자네. 남자입니다. 이번에도 네. 남자예요. 그 요즘 부쩍 남성분을 따로 일대일로 자주 만나세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러 간다라고. 잘못된 건가요? 예, 아니 잘못된 건 아닌데 항상 새 옷을 입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예. 예. 와. 엠모사의 신발을 신고. 네. 와. 이게 그때 당시에 일장 주문. 그 변화가지고 돈 받아서 산 신발이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예. 이제 대국민 스타리가 하면서 위쪽에 상의를 두 벌을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갑자기 신경을 안 쓰던 사람이 의상에 돈을 쓴다라는 얘기는 뭔가 이제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되기를 좀 진심으로 바라보고요. 대각서치. 예. 대각서치입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게다가 멀티도 지금 빨리 했기 때문에 빌드는 굉장히 좋아요. 과감한 빌드를 선택을 했고 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빌드 그렇죠. 예, 멀티를 좀 빨리 해서 좀 늦게 걸리는 것이 가장 좋은 빌드거든요. 예, 뭐 테란도 이 배럭 이후에 빠르게 그 앞마당에 커뮤니션트를 지으려고 자원을 모으고 있었죠. 그리고 네. 또 이 프로브를 보다 보니까 또 이 게스러시에 그 대한 그런 대비로 미리미리 자 짓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였었고요. 네. 배럭 이후에 더블. 네. 이 빌드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었죠. 뭐 맵은 달라도 어떤 방향에 걸려도 상대방의 이제 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인터뷰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네. 들어가서 봅니다. 네.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말이랑 같이 갔죠? 멀티가 확실히 빠르기 때문에 최대한 뭔가 압박감을 심어 주거나 일군을 잡으면서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않으면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머리 고기까지 예. 오면서 네. 압박 이어가고 있는 김성현이에요. 네. 오. 자, 프로브 하나 잡았고요. 또 하나 나왔는데 질러시죠. 네. 시사하고 갑니다. 벙커를 계속 짓고 있지 않았던 걸로 봐서는 적당히 하다 빠질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 의도를 네. 또 김태경이 알고 있었어요. 프로브 1박! 프로브 1박! 아우! 뒤쫓고 있죠? 네. 프로브가 상대방 앞마당 쪽에 있다가 본진으로 복귀를 하면서 자신의 본진 쪽으로 오는 동선을 모두 다 체크를 했거든요. 일꾼이 뛰어나오지 않는다. 머린이 추가적으로 더 달리지 않는다. 아, 그러면 저 벙커는 완성시키지 않고 페이크만 주고 빠지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김태용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과밍 반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원 하나만 찍었습니다. 그렇죠. 자, 들어가서 소산 좀 시위를 했습니다만 질러 하나가 나와서 머리 난 게 잃었고요. 예, 그 진료에 대한 대비 그리고 이제 드라군에 대한 그런 대비까지도 자 확실히 해주려고 약간 그 앞쪽에 자 벙커를 지었죠. 야, 결국 끝까지 따라와서 예 잡아내네요. 이어서 드라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싸움이고 다전제 승부에서 첫 번째 경기가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효과라는 것은
다전제 승부를 많이 해본 선수일수록 많이 깨닫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런 사소한 거 절대 놓치지 말아야죠. 네. 질럿 한계로 압박을 해놓고 뒤쪽으로 좀 빼고요. 일꾼도 지금 끝까지 쫓아가서 드라운이 잡았어요. 네. 그 나와 있는 병력들 전부 다 몰아넣는데 성공한 김태경 선수죠. 예, 뭐 요새 선수들의 그런 초반에 그 정찰을 오는 그런 일꾼들 잡기 위해서 미리미리 다른 지역에 가서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그거. 내려보내고 네. 이제 거리제기 들어가죠. 네, 사거리 밖에서 베럭스를 한번 툭 때려보려다가 사거리가 안 돼서 벙커에 들어있는 머린에게 조금 맞는 모습이 보였고요. 네, 코어 돌아가고 있어요. 네. 자, 두기 입구 쪽 세워두면서 압박 준비 세기까지 충원하면서 벙커 때리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깨끗이가 늦는 모습이었었는데 미네랄 자원을 모아서 지금 추가학장까지 가져가는 네, 숫자 맞춰서 입구 붙여야죠. 바로 가져갔어요. 예, 멀티를 빠르게 미네랄 확장기지 쪽으로 예, 과감하게 일단은 빌드는 본인이 앞마당을 빨리 먹는 빌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상대는 내 빌드에 맞춰서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따라오는 이런 그 상대방보다 한 발짝 더 앞서겠다라는 저원적으로 한 발짝 더 앞서겠다는 생각으로 미네랄 확장기 쪽으로 바로 지금은 예, 멀티를 또 시도를 했고요. 가리고 있죠. 네. 기다리고 있어요. 콕콕 찍어버리면 바로 잡힙니까요? 네. 네. 그렇죠. 두 번 맞으면 그냥 터지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지금은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은 판단이고요. 워낙에 이 선수는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눈 뜨고 있다가 코 베어가요. 네. 예, 그 정도로 날렵한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김태경. 그런 것들을 이제 김성현 선수는 가장 조심하는 거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무리하는 플레이보다도 예, 트리플을 가져가면서 좀 더 장기전으로 이끌었을 때 내가 더 운영이 좋다라는 자신감은 김성현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발휘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 시드 탱크 보면 뭐 탱크만 보면 바로 달려드는 선수가 김태경 선수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 완벽하게 신경 써서 경기 치러야 됩니다. 예. 뭐 먼저 도발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빠르게 앞마당 이후에 또다시 빠르게 미네랄 확장까지 가져가는 것. 이걸 테란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가 중요한데 일단 스캔 두 번을 사용해보면서 상대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 예, 다른 거 다 제껴놓은 상태로 빠르게 또 커뮤니 센터. 네. 그렇죠. 멀티로 일단은 따라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선수들 같으면은 김성현 선수와 같은 성향이 아닌 좀 공격적인 성향 같으면은요 트리플을 빠르게 했을 때 뭔가 공격을 빨리 시도를 해서 일단은 트리플 쪽이라든가 혹은 앞마당 쪽에 벌처라도 집어넣는 이런 플레이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김성현은 내가 멀티를 일찍 하는 빌드를 활용을 하면은 분명히 따라오는 멀티를 따라오는 식의 경기 운영을 할 거다라는 것을 김태경 선수도 알고 있는 듯 일단은 자원 위주로 플레이하면서 공격적인 선수가 아니니까 마음 놓고 과감하게 자원적인 플레이 하는 건 현재까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방어라인 갖춰놓고 커맨드 센터 옮기고 있죠. 예. 아둔 가고 있는 김태훈 선수입니다. 예. 최고 선수들 간의 그런 경기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네요. 아, 그렇죠. 네. 예. 서로 조금씩이라도 더 맞춰주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려고 지금 노력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렇죠. 네. 병력을 어느 정도 뽑아야 될지 또 상대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을 경우에는 셔틀 하나 뽑아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셔틀 하나 뽑아서 상대 탱크를 줄이는 플레이를 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탱크를 줄였다 이러면은 12시 쪽에도 멀티를 시도를 하면서 아비터 띄워버리면은 자원적으로 김태경 선수가 훨씬 앞서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예,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셔틀만 쓰면은 딱 좋습니다 지금. 예, 어쩔 수 없이 테라는 또 추가 확장을 했기 때문에 바깥쪽에 나와서 수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노출되는 부분들을 셔틀을 통해서 좀 노려보겠다라는 건데요. 네. 자, 아래쪽으로 드라운드 준비하고 있지요? 네. 업자고 뛰어놓고 있습니다. 딱 들어가기 싫게끔 구조물 배치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기는 맞아요. 예, 그런데 셔틀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탱크만 여기서 조금이라도 줄여주게 되면은 12시 멀티가 훨씬 더 안정적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벙커에다가 조금 빠게 들어가서 네. 질러선 두기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일단은 잘못하면 테크스 좀 많이 들어가야죠. 드라군들이 네. 들어가서 아래쪽 테크라인 정리했습니다. 네. 자, 위쪽에 있는 테크까지 CG가 늦었어요. 움직여 있던 탱크들이 이렇게 좀 한민교선 잘하고 들어와서 이득을 예. 만들어가요. 탱크를 다 줄였기 때문에 드라군은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그냥 뭐 베러스 두드려주거나 아니면은 그 커맨센터 두드려주거나 둘 중에 하나만 지금은 하면 되고
라인 하나가 좀 커지면서 두 개 늘었습니다. 네. 예. 와, 이거 탱크를 싹 다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 김성균 선수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와, 저 마인 정말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네. 이런 마인 때문에 드라군 두 개를 잡아주면서 아, 한숨 돌렸네요. 추가 확장 타이밍 가져가고 있는 김태경 선수죠. 벌쳐 들어왔었네요. 위쪽에 마인이 여기다 박혀있고 일꾼이 빠져있는 걸 보니까 벌쳐가 들어왔었나 봅니다. 그 사이에 예. 와, 당하기만 했다면은 이게 자꾸 끌려다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네. 어쨌든 상대방 프로브를 빼주게 했었고 자 추박장까지 동시에 성공을 한다면은 같이 먹는 테란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놔두지 않고 있어요. 탱크 숫자가 줄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김성현에게는 타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가 벌티를 힘조롭게 하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견제해주고 12시 넥서스 조금 있으면 완성됩니다. 그쪽으로 프로 붙이고 가스 붙인 다음에 바로 아비터를 띄워버리면은 6시 벌티를 뭔가 안전하게 수비하기 위한 작업을 할 때 리콜이 팍 들어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확장은 늦춰졌고 네. 테크는 올라가 있습니다. 테크는 네. 완성됐고 타겟에 돌아가요. 일단은 타이밍은 없죠. 그 탱크 자체가 좀 많이 잡혔기 때문에 타이밍은 없어서 6시 멀티를 안정화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아비터가 뜨고 6시 멀티에 안정화가 됐다라고 마음 놓는 타이밍에 본진 안에 쑥 들어와서 아머리 깨지고 이러면은 프로토스가 이기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네. 예, 김성현 선수는 지금은 6시 먼저 최대한 안정화시킨 다음에 벌처로만 간략하게 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아비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탱크 물고 네. 나오는 김성현 선수예요. 네. 일단 그 중앙에 시야를 잡아놓은 상태다 보니까 자신있게 지금은 나가보는 건데 지금은 정확히 상대 병력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포르테 네. 병력 체크. 자, 12시 추가 확장 있고요. 셔틀도 지금은 나오고 있고 그냥 무난하게 이미 이제 타이밍을 잃은 상태에서 6시 벌티를 견제 안 당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위쪽으로 올라오는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셔틀도 있고 질럿이 가로비 된다면은 이게 굉장히 너무 무모한 모험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위치를 일단은 김성현이 잘 잡았어요. 부집을 시간에 쑥 올라왔기 때문에. 예. 자, 위쪽에. 자, 마인트 뿌려. 입구 쪽에. 자, 탈퀴가 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자리를 잡았습니다. 셔틀 네. 오죠. 6시, 아직 바람은 안 됐어요. 6시 커맨 센터 안 내려놓고 그냥 올라온 겁니다, 이거는. 네. 자, 마인 끌기. 저는 좀 많이 다 제거했는데요. 네. 네, 입구를 좀 열었고. 근데 언덕 위에 탱크이기 때문에 지금은 발업이 뭐 완벽하게 안 됐다거나 이러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네. 예. 발업이 될 때까지 넥서스가 날아가더라도 발업이 될 때까지 최대한 지금 시간을 예. 끌겠다라는 거고. 예. 와, 코멘센터! 이게 코멘 센터. 자, 뿌리. 자, STP 소리 숫자가 더 많으면 이게 차죠? 네. 예, 그렇다면 지금 이게 안 깨져요. 지금 위쪽 무시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중앙에 있는 마인들이 나름 그 술술이 그 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김성현의 한 번,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6시를 안정화시키고 좀 기다리는 성향의 테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김성현이 위쪽에 올라와서 넥서스를 깨는 판단을 하니까 12 쪽이 일단 날아갔고 그 위에 바로 제거. 예, 예. 여기서 시즈 탱크를 좀 꽤 잃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아비터에 대한 수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제는 좀 뭔가 디펜스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터렛도 안정적으로 짓고 베스를 띄워서 아비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자, 아래쪽에 시드 탱크 4개가 버티고 있습니다. 예. 공격했던 병력은 다 잃었어요. 예, 6시와 앞마당 쪽을 집중적으로 수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자, 넓어요. 풀을 네. 해야 될 만한 그런 지역 자체가 멀티 계산상으로는 일단은 올라갔었던 한 부대 미만의 한 반부대 정도 되는 탱크가 위치를 잘 잡았기 때문에 12시를 깨고 자신은 6시를 지켜서 예, 멀티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김성현이 남는 장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탱크가 올라가 있는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비터의 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9시에 추가 확장 공사를 진행 중 김태균 선수입니다. 센터 장악 들어가죠. 상대방의 시즈 탱크 숫자를 줄여서 성공을 했고 옵저버 보내면서 마인 정리 예. 아래쪽으로 압박 준비하면서 확장 늘리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필수 작업이죠.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그리 많지 않았던 탱크들이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아예 안 올라올 거라고 김태경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김태경은 내가 그 정도로 탱크 숫자를 줄였는데 지금 뽑은 탱크로 6시 멀티를 지키는데 급급하겠지, 설마 12시까지 그 먼 거리를 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 번 그 12시가 날아간 거였거든요. 네. 네. 그 이후에 아비터에 대한 대비 철저하게 해놓고 6시 벌티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만 잘 돌려주면은
폭발력은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는 테란의 병력이 더 셀 수 있습니다. 네. 벌써 탱크로 수비 병력 갖춰놓고 있는 김태현 선수고요. 자, 요런 거. 내려가죠, 내려가요, 필트. 네. 그래, 대기! 대기 지나갔고요. 지나갔어요. 한 방인데 아래쪽에 아버리 위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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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와. 리콜. 아무것도 없어요. 와, 그 팀을 뽑으려네요. 근데 자, 근데 이게 자 선택까지 많고 하필이면 그 당시에 저 리콜이 되는 시점에 이렇게 딱딱 다 떨어져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이거 네. 누가 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골리앗도 있습니다. 네, 골리앗도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면서 먼 거리를 좀 인터넷으로 맞으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예. 바로 병력이 회군하면서 본진은 일단은 잘 막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공격이 콤보로 들어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약간 늦고요. 자, 텐트 자 눈에 보이는 거 많지 않은데. 네. 마이너스 제거. 자, 뒤쪽 두기 더. 네, 탱크 정리합니다. 네. 또 위쪽 앞쪽에 구조물 때리고 있는 동안에 또 시간 낭비가 되면은 지금 드라군이 길 막고 있잖아요. 드라군을 치워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그시 파고들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 네. 때리다가 본진 투기한 병력이 다 내려오는 이런 시간이 되거든요. 예. 자, 백업 병력들이 오긴 오는데. 네. 자, 여기도. 조금 더 빨리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건 또 본진 갔다가 이쪽으로 오는 동안에 길이 좀 탱크가 뒤엉켜서 계속 예. 빨리 못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동기국에 좀 막혔던 것 같고요. 네. 아, 이게 아비토와 동시 진행형으로 약간 들어왔다. 대박! 예. 역대박! 아, 이러면은 또 탱크와 앞선 라인의 그 버처의 마인 때문에 탱크와 골리앗이 좀 다쳤고 드라운 숫자 유지하면서 지금 마나를 안 쓴 아비타를 활용한 한 번의 공격을 또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깨졌던 12시 복구했고 9시까지 돌아가는 이런 상황 미네랄 확장 기지도 하나 더 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를 더 확보를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한시 쪽 확장 기지에도 이제 그 넥서스를 건설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질러송하고 드래곤을 살려서 뺐죠. 예. 뭐 중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확장들을 가져가긴 했지만 어쨌든 1시 7시 같은 지역에 아비타가 예, 있어야 되거든요. 예, 아까 왔던 그곳. 예. 6시에 소문됐었던 그 아비터인데. 네. 5시 소문났네요. 네. 예. 여기가 명당이네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예. 아까보다 6시를 한번 크게 들어갔다가 지금 본진의 리콜이 한 번 더 떨어진 거라 아까보다 더 빨리 막지는 못할 거예요. 예, 예. 제가 지금 이쪽 FCV 자체를 잡아준 건 좋네요. 아까는 병력 자체를 서로 교환했다기보다는 그냥 병력을 부딪혀놓는 그런 역할을 했던 리콜이라면 예. 지금 일꾼에 타격이 있어요. 네. 그렇죠. 데미지 주고 건물도 깨고 있습니다. 시간을 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토스가 멀티를 더 많이 먹고 예, 끈질기게 이제 유닛 생산하는 시간을 벌어서 이 본진 안쪽에 리콜이 한번 떨어져서 그쪽 정리하느라고 시간 낭비가 될 때 아까처럼 6시를 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예. 네. 그 와중에 아비터가 투스타 게이트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아비터가 나옵니다. 예. 게다가 지금은 세력을 많이 넓혀놓은 상태에서 계속 병력을 교환해주는 그러니까 그 서로 많이 먹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5대5로 교환을 해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기분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또 본진의 수비에 동원됐었던 병력이 1위로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자, 또 마인도 없고 디펜시브 매트릭스. 예. 이렇게 하면서 일꾼에 대한 타격이지만 탱크의 숫자를 줄여만 준다면 계속 테란을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탱크 숫자, 병력 숫자를 줄이고 아비터의 마나가 모이는 것. 그러면은 6시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본진을 또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김성현도 치고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안 치고 못 치고 나오게끔 지금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쪽으로 그 EMP, EMP. 다시 한번 여기서 EMP 맞았어요. 6시 쪽까지 노려봤던 김태균 선수인데 저 배슬로 잘 막아냈던 김성현 네. 버텨냅니다. 더 이상 밀려선 안 됩니다. 상대방 확장기 잘 돌리고 있어요. 2일업이 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콜에 의해서 리콜로 본진 때리고 6시에 육로로 상대방 그 공격 병력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그 타이밍 좋게 한 번쯤은 좀 치고 나와서 센터 쪽에 있는 아웃샷 확장 기지를 위협을 해주고 추가 멀티를 계획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 이게 진출을 할 만한 그런 시기, 200 가까이 되는 병력들을 모아서 나갈 만한 시기를 리콜 몇 번 그리고 6시 공격을 통해서 다 막아놓은 상태로 시간을 끌다 보니까 본진과 안마당 자원이 말라버렸습니다. 네. 결국 두 군데밖에 못 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치고 나가서 상대의 자원을 하나 끊으면서 추가 멀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오른쪽 때리고 왼쪽 때리고 하는 거에 너무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의 효율을 발휘하는 것은
뭉쳐서 나간다라는 이런 개념이 테란에게는 가장 좋은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막아야 돼요. 맞아요. 자, 병력 갖춰지고 3위업이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네. 결국은 자원은 물론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인구수 자체가 어쨌든 자원을 많이 먹더라도 상대는 200입니다. 자식도 200은 모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로 효율을 발휘하면서 치고 나가서 1시 라인을 습격하면서 3시를 먹던 9시 라인을 깨면서 5시를 먹던 7시를 먹던 이렇게 해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네. 병력 갖추고 나오기 시작하는 김성현 선수죠. 예. 뒤에서 넓은 지역에서 병력 배치해놓고 있는 김태균 선수입니다. 예, 지금 급하거든요. 예. 테란은 네. 빨리 나가서 전투와 함께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쵸. 그러다 보면은 자세히 그 좋은 위치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어설픈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가 꽤 높아 보입니다. 네. 넓은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죠. 회전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병력이 회전된다라는 개념은 멀티가 많은 쪽이 무조건 좋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덩어리가 부서지지 않는 상태에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 루트로 잡은 것은 한시 라인 쪽을 습격하면서 3시를 먹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3시 그렇게 지금은 시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경은 여기서 왜 왔다 갔다 하냐면은요. 상대가 뽑고 이동할 때쯤 그리고 이쪽 게이트웨이가 활성화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예요. 지금은. 적당히 시간만 벌면서 게다가 네. 이거는 어느 한쪽을 내주더라도 6시 쪽 확장국에 하나만 붙이더라도 테란은 끝장나거든요. 자, 라인 부족하죠. 예, 필요하셨어요. 자, 여기 있는 야, 그들 몇 개입니까 대체. 와, 뭉쳐있네. 가장 중요한 거점에 병력이 좀 내렸고요. 아, 예. 아래쪽 라인 쪽에 탱크가 너무 많이 얼었고 네. 아, 윗선에 있는 그 탱크들이 녹아버렸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잘못 그래서 회전전이 지금 김태경 선수죠. 회전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시 이만큼의 탱크를 뽑으려면 또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건 김태경 선수가 원했던 싸움이죠. 네, 끊어먹기 네. 싸움. 하나는 뭐 EMP 맞았습니다만 전진에 있던 한 기압이 더 대박을 터뜨렸어요. 네. 뒤쪽에 있는 탱크라인은 어쨌든 스테이시 스필드로 얼어버린 탱크라인은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을 바탕으로 벌처 위주로 일단은 또 뽑아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서 추가 멀티를 시도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태경 선수에게는 사람도 지어져 있어요. 예, 네. 자, 아비터만 뿔뿔이 있는 상태에서 EMP만 맞지 않는다면 또 한 부대 두 부대 분량의 그런 탱크들을 한 절반 정도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싸움을 하게 된다. 네. 그럼 또 비효율적인 그런 병력 교환이 돼버립니다. 네. 답답하겠는데요, 김성현. 그렇죠. 커맨드 센터를 새로 짓고 있는데 그냥 들어서 옮기는 게 시간상으로는 낫지 않을까 싶고 아래쪽에 있었던 스테이시드 필드에 얼었었던 병력 탱크는 짓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벌처, 마인, 예, 뭐 이런 것들만 꾸준하게 붙여가지고 위로 슬금슬금 이득 보는 전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병력이 지금 있는 탱크가 소모가 되면은 다시 복구하기 어려워요. 다시 병력 갖추고 조금씩 움직이는 김성현 선수예요. 예. 조금씩이라는 게 그게 문제죠. 프로듀스는 자 네. 미친 듯이 먹고 있습니다. 처음 보세요. 뭐 절반을 가졌어. 절반 네. 계속 나온다는 거군요. 죽어도 네. 죽어도. 그렇죠. 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저 셔틀에 또 아래쪽에 스테이시 필드. 소모 좀만 해줘도 됩니다. 아, 이건 하니. 가져오는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린 김태경 선수죠. 자 이번 싸움에서 그냥 이 주력이었던 탱크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시 필드 벗겨지면 남은 병력도 다른 병력 준비될 수 있는데 네. 자 어떻게 되면 살려야 되는데 예 위쪽에 이제 탱크가 또 뒷선의 자리를 잡으면서 2선의 자리를 잡으면서 상대가 더 내려오지 못하게끔은 지금은 했습니다. 예. 위로 올라가면서 라인 확보하고 있는 김성현 선수입니다. 예. 여기 내주면 저기 얼려있는 병력 다 내줘야 돼요. 네. 이게 스테이시 지역 자원이라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싸움이 공방전이 지금 펼쳐지는 그런 것이라면 희망이라도 있겠는데 지금은 미네랄 확장 그 자원이 마르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급해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스테이시 필드의 얼던 병력들은 계속 살려내는 전투는 대단히 좋거든요. 예, 그런 것을 바탕으로 추가 멀티를 하고 상대의 한시 확장 기지를 좀 깨는 것이 중요한데 아 여기에 또 넥서스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의 뭐 전 지역을 다 가져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김태경 선수예요. 예. 어찌됐든 간에 김태경이 계속 밀어내고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테란의 병력이 늘어나지 않는 건 또 아니에요. 스테이시 필드를 걸렸었던 병력이 계속 살아남고 있어서 3시를 자 일단은 먹을 수는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6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 한 7시 쪽 자원을 가져 그러니까 넥서스를 짓는다는 것은 그냥 1시 쪽 다 부르더라도 7시 가져가면 6시 혼자
5시쪽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스테이시 아비터가 너무 많아요. 아비터가 후방인 거거든요. 후방. 네, 그럼 여기 실드 탱크까지 많지않거든요. 네, 이쪽에는 마인이 안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장 아래쪽에서 지금 병력이 겹친 거고. 네, 펼쳐놓으면요. 자, 지금 질러 숫자 부족합니다. 우선 뒷자로 네. 물고 있는 김태경 선수고요. 네. 야, 탱크는 기본적인 숫자는 되는데 이게 네. 또 문제네요. 방금처럼 또 한시 쪽까지 좀 대부분의 병력을 보냈다가 네. 돌아오는 병력에 후방 병력이 잘린다거나 우리나라 확장 또 6시 쪽에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 김태경 선수가 한시 부서진다고 해서 자원 먹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자원도 많이 비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더 올라와서 먼저 해보려고 하면요. 김태경 선수가 독사같이 끊어냅니다. 네. 예, 잡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 확장을 돌리고. 예, 이렇게 예. 공격을 하면서 스캔을 통해 프로토스의 그 주병력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을 해야 돼요. 네, 독사가 멀티를 끊는 그런 판단을 했네요. 드라곤 위주로 떨어졌기 때문에 코멘센터는 빨리 도망가야 되고. 그렇죠. 네, 이 와중에 정신없을 때 닥터 위쪽에서 좀 나오게 된다면은 다크 소스로 이 또 탱크를 썰어내는 이런 그 판단도 김태경이 많이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그레이드는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탱크의 효율도 진짜 좋지만 코멘트는 깨졌네요. 그렇죠. 예. 체실을 빼앗았습니다. 네. 앞마당에 있는 거 병력 탱크 숫자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앞마당에 있는 코멘트에서 그냥 들어서 옮기고요. 예, 그냥 한시나 이쪽을 뺏어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플레이를 천천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그래도 끝을 그죠. 공격력 낮은 이게 탱크 한 3개 와서 묶은 거거든요. 네. 야, 이거 진짜 이용호 선수가 잘 보여줬었던 네. 그런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병력의 유지가 계속 어느 정도 스테이시티의 시스필드에 얼었었던 병력이 유지가 계속 됐기 때문에 이게 먹는 건 많지 않아 보였었는데 계속 병력이 꾸준하게 쌓인 겁니다. 이게 그게 업그레이드의 효율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건 한시 쪽 병력들이 무섭다면 게다가 이게 풀업된 탱크들의 위력은 항상 초월이니까 네. 지금은 차라리 6시 쪽을 공략하는 것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네. 굳이 그 한시나 12시 쪽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이쪽 라인에서 탱크에 모여진 병력, 그러니까 스테이시 스필드로 얼었었던 병력을 정리할 수 있을 만큼의 화력을 계속 뽑아냈었어야 되는데 그걸 김성현이 막고 막다 보니까 오. 야, EMP 다 맞았어요 지금. 4개 뭉쳐있다 지금 당했고 지금 위로 올라오면서 한시 확장기를 내줍니다. 네. 조금씩 김성현 선수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요. 6시 멀티 하나밖에는 없는 양상인데 병력의 덩어리가 너무 좀 무서우니까 예, 저는 싸우지 못하고 있고 6시는 그냥 끝장이고 지금은 버티기만 해도 지금 끝장나는 그런 입장이겠네요. 네. 확장을 가져가려면 3시 혹은 7시 1시밖에 없는데 3시는 아직까지 저 드라곤들을 좀 잡아내야 되는 거고 네. 6시 자원이 마른 상태에서 3시 자원만 갖고 김태경 선수를 상대하기에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7시 자원들이 너무 많아요. 네. 잘 먹고 있어요. 가진 게 많습니다. 김태경 7시가 풀로 돌아가고 지금 가지고 있는 탱크를 모두 다 잃었을 때에는 그때는 정말로 경기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김성현 선수가 3시 쪽을 먹으면서 6시를 후비하고 1시 라인 쪽도 하나만 더 가져가면 되는 이런 그 상황인데 김태경은 계속 회전시키려고 할 겁니다. 게릴라적으로. 네. 6시로 들어오죠. 자원 유출이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원 유출이 제일 약점이에요. 힘은 센데 자원 유출이 약점이에요. 정말 독사같이 하는데 우리 김태경? 예. 문제는 이제 그 테란이 주력 경력인데 이 주력 병력들만 아비터와 EMP를 전부 다 맞지 않은 상태에서 절반 올리고 제거를 한다. 후속 병력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럴 수 있는데 아까부터 계속 뭔가 이제 소모전에서 회전을 안 당하고 스테이시 스필드에 얼려져 있던 병력이 살아남는 이런 그림을 김성현이 잘 만들어줬거든요. 예. 그 그림을 한 번만 더 만들어주면은 예. 주력 병력의 무시무시함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프로토스 병력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쪽이 또 깨졌네요. 베스입니다. 6시와 양쪽 가장 중요한 자원줄이 끝났어요. 네. 네, 그러면 남 병력까지 승부 봐야 됩니다. 네. 있는 병력 가지고 지금은 승부를 봐야 되고 도망다니면서 멀티하고 소모전을 하는 네, 이런 판단을 해야 되고 덩어리는 진짜 김성현이 3위업이기 때문에 예. 되게 세요. 예. 기동성을 이용해서 약한 부분과 공격하고 있는 김태경입니다. 아비토로 버텨야 됩니다. 어쨌든 더 먹고 있어요. 네, 잡터! 이게 정말 흑정이 같은 탱크들이거든요. 단 3개 그렇죠. 탱크로 자원이 없어요. 좀 뭘 먹어야 싸우죠. 자원줄을 끈질기게 결국은 끊었기 때문에 이 와중에 테란이 7시에 있는 프로토스바 확장기지를 지금은 깨고 그쪽에서 자리를
잡는 데까지만 어찌됐든 좀 성공을 하면은 자원줄은 확보가 될 겁니다. 왜냐면 12시 멀티를 먹은 지 아까 이제 좀 됐고, 그리고 이제 한시 확장 기지 쪽을 깨면서 내려온 테란의 병력이기 때문에 요쪽에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 것 같네요. 예. 아, 그래도 지금 마인을 통해서 여기 시야 확보 겸, 그, 지뢰밭을 만들어 놓은 건 정말 잘한 겁니다. 네. 아, 중앙에 보면 막 여기저기 막 보라색 그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포스의 병력도 그냥 대폭발이에요, 대폭발. 그렇죠. 김태경은 먹어놓은 자원을 바탕으로 아래 아니면 위쪽으로 꾸준하게 진짜 게릴라식 멀티를 하면서, 테란의 병력과는 지금은 정면 맞상대가 안 되니까 멀티 쪽을 깨는 이런 그 판단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김태경 선수는 병력 유지만 하면서 지금은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될 때예요. 그렇죠. 아, 행시 쪽에도 넥서스까지 완성됐고, 여긴 일꾼 잘 붙여놨습니다. 네. 이 확장기지를 지키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제 병력이 나올 수가 없죠. 첫급사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미네랄만 먹은 상태에서 벌적분절하게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시 라인 쪽만 접수를 하면은 되거든요, 사실. 네. 네. 여기서 좀 생각해볼 게 많죠. 자, 아비처가 얼려놓고 싸우느냐, 혹은 5시 쪽에는 병력이 많지 않다는 것을 노려서 빈집털이 공격을 노려보느냐. 아, 지금 막 긴장될 겁니다. 네. 이게 먹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병력은 적고 막아야 될 폭은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예, 김태경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자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 회전력 싸움을 걸어야 돼요. 만약에 본진한 쪽에 리콜을, 테란 본진한 쪽에 리콜을 시도를 했는데 지금 7시 라인 쪽을 지키고 있는 병력이 우르르 뽑혀서 나와서 자신의 주요 확장기지를 깨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프로토스도 결국 이제 자원줄이 마르게 되는 거니까 최대한 지금 자원줄을 많이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네. 싸움을 거는 것이 가장 좋아요. 프로토스가요. 자, 멀리 보고 있죠, 테란은. 네. 네. 어쨌든 200을 채운 병력, 프로토스의 병력인데다 마법 유닛들도 있기 때문에 테란은 어쨌든 200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회전력이 어느 정도 좀 되는 그런 입장에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회전력이 되고 만약에 7시 라인 쪽을 그 김성현 선수가 이 상태로 상대 한 방을 막으면서 지킨다. 그러면 7시 라인 쪽을 먹었을 때는 자원력이 테란이 프로토스를 앞섭니다. 자, 스테이션 필드 쓰면서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공차 들어가시죠. 설마 눈치 보고. 자, 요 저거. 예, 맞습니다. 자, 아비터. 예, 예. 아비터의 EMP를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패스를 열어서. 여기서 테스트자가 줄면 안 돼요. 많이 올리기 진짜 많이 올렸어요. 이방에 테스트가 얼마나 풀리나요? 네. 약 5개 끊어본 것이 한 소모전만 해줘도 유래 김태경 선수입니다. 예, 잔뜩 지금은 올렸어요. 이거 공자. 예, 심화 병력이 거대. 예. 야, 뒤쪽에 테크! 뒤쪽에 도는 병력끼리 불안입니다. 위쪽에 도는 병력들! 네. 위에 또 우죠. 근데 여기 드라곤만 남았고, 위쪽에 있는 병력들이 빨려와서 뒤쪽에 있는 테크들을 잡아줘야 돼요, 김태경 선수. 예, 악한의 일꾼 전부 다 녹이고 있어요. 자, 커맨터도 깼어요. 거의 다 남았어요. 자원줄! 내려오죠, 진압으로. 회전력 역시 질질! 노련한 경기운이요. 이 우승자 포스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도 내가 접수하겠다는 이야기 전하네요.